어마어마하게 크다. 세팍타크로 하는 것처럼 제기를 차요.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스위질랜드. 스위질랜드가 베트남의 기증한 시계인가 봐요. 소리 대금 버리는 아저씨. 화장실. 아직 시간이 확실한 정액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만 시간이 더 늦어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. 토요일 일요일에 황금기암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은 도로를 통제하는 덕에 도로를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. 평상시에 걸어보지 못하는 거리를 걸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죠.